헷갈린다. 일단 실신 나왔고, 떡실신 나왔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이틀간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힘 있는 코스닥 이슈 관련 있는 거, 포항 고래 관련주, 동양철관 초급등 날아가고, 트럼프 관련주, SG 급등,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주 역시 또 급등 나오고, 테마주가 코스닥 시장에 다시 불을 붙고 있는데요. 이게 왜 헷갈리느냐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코로나 시기, 초폭락 시기에 한 번, 두 번은 다 맞았어요. 왜? 실신 나오고, 떡 실신 나오고, 그 다음에 개떡 실신 나오고 난 뒤에 초급등 나왔거든요. 일단 실신 나오고 반등 잠시, 떡 실신 나오고 반등 중간, 개떡 실신 나오고 반등 크겐데, 우리가 지금 개떡 실신 노리고 있는데, 어제 급등이야 당연한 거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불을 붙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코로나 시기 때로 한번 지수 월봉을 보고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불어닥칠 때 숙박업소 망해, 요식업체 망해, 여행업체 망해, 항공업체 망해, 다 망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주식이 올라간다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그때야 신풍제야, 박셀바이오,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야, 휴마시스 이런 게 올라가는 거 이해가 되지만 언택 관련주 올라갔죠.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갔다고요. 그 당시 지수도 엄청나게 급등했고. 그럼 2020년 초반기 때 급락 나올 때, 그때도 사이드카 걸리고 스킵 브레이크 걸렸는데, 실신 나오고, 떡 실신 나오고, 개떡 실신 안 나오고 급등했습니다. 전부 다 개떡 실신 기다렸거든요. 왜? 마지막 한발 남았다. 근데 지금으로 4년 전, 그 당시는 마지막 한발안 주고 초급등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생각했습니까? 그때 주식이 바닥이라는 걸 아닐걸요? 지나가고 난 뒤에,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를 생각했답니다. 왜? 누구나 뻔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다 망해가는 와중에 어떻게 주식이 올라간다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올라갔다고요. 지나와서 결과를 보니까 왜 올라갔겠습니까? 양적 완화죠.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고, 일본도 돈 풀고, 우리나라 돈 푸니까 그냥 돈으로 시세를 말아올린 거고, 코로나 시기에 전부 재택근무하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다들 앉아서 주식 다타질밖에 안 하니까 고객 예탁금 엄청나게 몰린 거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과연 지금으로 4년 전그 시기 마지막 한발 누구나 다 기다려 마지막 한 발을 올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일봉입니다. 바닥권을 본다 그러면 2022년 하반기 때이 교과서적 바닥이 2134에 한번더 저점이 상단된 저점이 올라오고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외봉이 나왔고 외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4년 8월달 역시 이게 긴 아래꼬리 나와 있는데 2400을 깼지 않습니까? 직전 저점을 지지한다 그러면 23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주봉을 본다고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 2020년 3월이에요. 1400까지 깨졌거든요. 완전 골로 보냈죠. 실신 보내고, 떡 실신 보내고, 개떡 실신 보내고 급등 나왔어요. 진정한 바닥은 외바닥이 진정한 바닥이에요. 외바닥이 나오려고 그러면 경기적, 아주 악재가 계속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게다 결합돼가지고 아주 암울할 때 외바닥이 잘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언제? 1997년, 그 다음 2008년, 그 다음 2020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외바닥이 오후에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왜? 시장의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이 시기에 대부분 주식 털리고, 뭐가 남는다? 현금이 남는 거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 거고, 지금 주봉상 보면 이 봉이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지, 일단 실신 나오고 떡 실신 나왔거든요. 개떡 실신 나오고 급등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코스닥 지수 주봉이에요. 마찬가지로 2020년 3월달 419 찍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1062까지 갔습니다. 이 시기 때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가는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번더 개떡 실신 나올지 그건 모르겠다만, 즉이 구간은 언제? 지금으로 4년 전 돌아가가지고 이 구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더 내려갈 수가 있지만 다시 금방 올라가는 구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무 바닥에만 잡으려 생각하지 말고 한번더 폭락이 나오면 해볼 만하다 이런 게임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좀 신기하죠. 4년 전에는 모든 종목이 폭락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관련주가 맨 처음에 진단 관련주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치료 관련주 이렇게 올라갔고,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 언택 관련주, 게임주, 여행,
전기전자 모든 업종이 다 급등을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장에서는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4년장과 틀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퀀타 매트릭스가 투자 위험 들어갔는데 정지가 두 번 먹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올라가 정지가 세 번 이상 간 종목이 없습니다. 세 번 간 종목이 뭐냐면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삼성중공 우죠. 이게 정지 몇 번 먹었냐면 한 방, 두 방, 세 방. 보통 투자 경고 이후에 많이 급등하면 하루 정지시켜요. 또 급등하고 두 번째 또 정지시켜요. 또 급등하고 또 너무 많이 급등하면 세 번째 정지시키거든요. 폭락 나와요.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같은 종목을 우리가 폭등주라고 그러는데 이 급등주 구비시 첫 번째 구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구간 나왔죠. 이 구간이 초급등했고 다음 SG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뒤 개발안 나왔잖아요. 근리를 받고 약 4개월간 행보하다가 고점을 돌파시켜버렸어요. 돌파시킨 이유가 바로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관련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급락 나왔다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더라. DXV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상전자 근리를 받고 급등지급을 따먹고 21일서 밟고 초급등 날아갔고 전고점 근처에 셀레드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유상전자 근리를 받고 제3자 배정 들어오고 점 날리고 급등지급이 나오고 초급등 이거는 코로나 관련으로 추가 급등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가장 무서운 시장이 뭐냐면 모든 코스닥 종목이 동반하러 가고 코스닥 지수가 5%밖에 안 빠졌는데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 적어도 15% 이상 폭락하는 그런 장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때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깡통을 차거든요. 이게 바로 개떡실신이에요. 한 방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걱정도 드는 거고요. 너무 많이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좌에 현금 빵빵히 두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거 하한가 기법이나 또는 신규주 기법 같이 본다고 하면 역시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급등주 시비 미치 신규주 비치기 있습니다. 최근 5개월과 신규주 흐름 본다 그러면 오래간만 상장된 HD현대 마린솔루션 대박 나오니까 보통 5번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박을 치고 한동안 상장 안 되다가 오래간만 3일 정기가 상장이 됐어요. 약간 변경된 게 뭐냐 시초가 찍지 말고 시가에서 8에서 10% 찍으면 50% 먹더라. 또 아침 시세 나오면 첫 상장일 3시부터 급락 나올 때 찍으면 다음날 먹더라. 신규주 이탑법 역시 PLS 마케닉스 세 번째가 IBM 테크놀리지인데요. 초급등 나왔죠. 하루만 130% 급등하고 급락 나왔어요. 언제? 상장 첫날에 3시부터 3시 20분 사이 급락 나올 때 딱 받아버렸으면 시간 상 먹고 다음날 17% 올라갔으니까 큰 대박이다. 자, 두 번째 상마감한 시간의 약속 기법. 요즘 상마감한 시간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까먹거든요. 그럴 때 크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관심 종목 등록해서 상한가 마감한 게 시간의 약속 나오면 찍으면 다음날 팔면 10% 먹는 그런 장이 올 것이다. 그럼 대응해야 된다. 세 번째 급등주 구비치. 최근에 급등주 구비치 뭐죠? 셀리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되는 급등주 구비치. 이거는 두 번째 급등주 구비치기인데 일단 2-2가 오늘 나왔어요. 왜? 퀀타 매트릭스인데 장중에 전일 종가 이하로 빠지고 플러스 5% 올라갔으니까 장중 급등주 구비치 나왔는데 이게 오늘 빨간불 나올 리가 없어요. 왜 빨간불 나올 리가 없냐면 오늘도 급등하게 되면 또 정지 먹거든요. 굉장히 압박이에요. 즉 세 번이나 정지 먹은 것은 앞전에 삼성중공 우선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 종목 상폐됐습니다. 그래서 퀀타 매트릭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종가가 빨간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장중 급등주 급식 나왔죠. 왜 전일 종가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확 그냥 빠지는 게 아닌가. 적어도 20% 15%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종목 3시 10분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3시 10분부터 내일까지 짧은 난타로 장중에 치고 나가는 거. 일반 지겠다 올라가는 거. 이거 먹기 위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설명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슈 관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주 일요일날 달리기 하면서 정시일정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조한 게 바로 뭐죠? 포항, 영일만, 서귀시추, 고래 관련주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대장이 바로 뭐다? 하성밸브라고. 하성밸브 초급등 했는데 이렇게 일정 관련 스케줄 트레이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역시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한 줄간의 정시일정을 딱 클릭하면 제가 이미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줄짝 별표 다섯 개도 올려놨고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러한 보복 디데이예요. 그러면 오늘이 8월 7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더 폭락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한 번 더 대한민국 주식시장 출렁일 수가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SG 세계 물산을 필두로 해서 부동산 대책 발표 이것도 봐야 되고요. 자, 중요한 일정 이거죠. 8월 26일부터 7일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지질학회 영일만 서기토론 이거는 진짜 우리 봐야 됩니다. 포항 고래 관련 대장은 뭐죠? 하성밸브인데 앞전의 대장은 뭐였습니까? 한국가스공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봐야 되죠. 앞전 대장이 나중에는 새로운 대장이 나온다. 고릴라사에도 한 우두머리가 한 무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10년 이상 못 간다고 합니다. 계속 건자는 바뀌고 새로운 오야봉 고릴라는 탄생되기 마련이고 예전의 고릴라 늙어서 땅속에 묻히기 마련이죠. 한국가스공사가 대박을 쳤다가 대장질하다가 나중에 뭐가 대장질했다? 하성밸브가 대장질한 거예요. 저는 동양철관 한번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가스공사에 워낙 개미들 많이 타가지고 다시 한번 더 대장은 힘들 것 같고 하성밸브는 지금 개미들이 많이 붙어있을 것 같고 개미들 없는 가스관련주가 뭐냐 생각하면 동양철관이 아닌가? 왜? 동양철관이 첫 번째 대장질하다가 두드려 맞은 게 뭐가?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잖아요. 물량출에 오바인 슈팅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여기는 개미가 거의 없어요. 틀리고 틀렸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차트를 지켜보다가 오해의 변수 동양철관이 또 오야봉 고릴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수석을 잘하고 싶습니까? 수익을 잘 내고 싶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실력이 좋은 경제학자들 상당히 많고 또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도 상대 보시면 정권 투자를 강의한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대학 다닐 때 정권 투자론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나중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 찾아갔을 때 교수님하고 술도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교수님 계좌를 보면 전부 다 깡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권에서 다닐 때 지금은 오래됐죠. 초창기 때 90년 초반에 그때 정권 투자론 강의했던 교수님들은 어떤 종목 가지고 있었느냐? 대림산업. 그때 최고의 건설주가 뭐였느냐? 대림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은행주 조은행 한일은행 이런 거 가지고 있었고 다 거지 돼버렸어요. 즉 분석은 잘하나 수익은 똥손. 뭐 여러분은 똥손이 되고 싶으세요? 분석 잘하는 똥손이 되고 싶으세요? 분석은 뭐하나 수익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는 분석도 잘하고 수익도 잘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수익 잘 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물장사하면서 거래정지된 주식 재무제표 분석, 시효 분석, 대주주 분석 등등을 다 하지만 우리 좋아 살아나야 대박인 거지. 분석만 잘하면 뭐합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혹시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걸라 투자 비서 필요하시걸라 정의가의 수십비자반 100% 진실 보고합니다. 여러분 돈을 저 돈으로 생각하고 하루에 추천 종목 3개 4개 5개 절대 못 따라합니다. 하나 팔고 하나 하고 하나 팔고 하나 그것도 올해는 아니고 만의 경우 생각해서 돈을 남겨두고 이렇게 주식 며칠 이상 3일 이상 아무리 좋은 주식도 또 아무리 미련이 가는 주식도 5일 이상 들고 하지 말자. 그 원칙만 지켜 따라오면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약속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펠!